다음 순서는요, 우리 저기 연합회님이 제조하는 코너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런데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어요. 요즘 질문이 없어요. 질문을 너무 많이 소개했나봐. 그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 특허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도움을 주세요 라고 어떤 분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정신미 카페는 특허치로 출연 특허를 무상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통해서 5건의 출연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데, 특허 번호, 고객 번호 및 활용과 관련된 컨설팅 비용은 유료고, 출연 특허의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출연하려고 하면 출연하지 말고요. 예. 다들 똑똑해지셨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송자를 준비하다가, 연합회님이 좋아하는 코너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코너를 하나 새로 넣었습니다. 추가했습니다. 신설 코너. 새로운 코너가 추가됐습니다. 짜잔! 후기입니다, 후기. 저희 코테라에 각종 상담을 받은 분들이 저희 코테라 홈페이지에 후기를 남겨주십니다. 저희 상담 받으신 분들은 어떤 후기를 남겼을까요? 후기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새로운 후기입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도땡땡 위원님, 희망의 길을 열어주고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하고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도 되고 공모전만 두들기기를 6년을 두들겼습니다. 선정된 아이디어가 좋다고 창업 교육을 받으라고는 하지만 오래전 사고로 몸에 큰 장애로 수일간 창업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서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건강 상태여서 장거리 이동도 어렵고 오랜 시간을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지원 자격을 포기하기로 수차례 했는데, 그러다가 기술개발협회를 두드리고 도땡땡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창업의 길이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되는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네. 도땡땡 위원님 너무 멋지시네요. 네. 장애가 있어서 창업하기 어려웠던 분에게 희망을 심어준, 브로커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돈 안 되면 안 하는데, 저희는 이런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은 진짜 코치로서요. 또 땡땡이니, 저 땡땡은 정신민 카페 게시판에 있지만, 제가 땡땡으로 바꿨어요. 네. 혹시 본인이 방송을 들으시면 민망하실까봐. 글쎄, 아직 제 후기는 없네요. 조만간 하나 올라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에 그 과제 하나가 선정이 돼가지고 2억짜리 과제가 하나 선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조만간 협약을 하게 되면 저 때문에 돈을 받으신 분이 후기를 남기지 않겠습니다. 안 남기면 때려줄 거야. 후기 남기라고 때려줘야지. 다음 후기는요. 네. 기업연구소 전담부서 관련 코칭입니다. 기업부서연구소 전담부서. 네. 오늘 정책자금 릴레이 지원 사업 중 기업연구소 전담부서 관련 코칭을 받은 서진맘 도원씨 김도원입니다. 네. 아이디어만 하나만 가지고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사업이라는 걸 시작하려고 준비하면서 처음엔 벤처기업이 연구소니 하는 것이 먼 나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자 목표한 것이 구멍가게인지 기업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큰 꿈을 그려보자 마음먹고 배워가니까 채워나갈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젠 기술경영이 아닌 정책경영의 시대가 왔다는데 지금부터 정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업을 키우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에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미리 길을 안내해 주시고 상세해 주셔서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나 뵐 때마다 한 뼘씩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김도훈님 아실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하긴 이분이 상담하신 컨설턴트 분이 경기 지회장님이니까요. 네. 하여튼 뭐 저도 열심히 코칭하고 있지만 이렇게 후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정치자금 받는 것만 해주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 기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꿈이잖아요, 꿈. 본인의 꿈을 이루려고 기업을 하시는 건데, 이런 분들의 꿈을 이루는 걸 좀 더 도와준다는 생각하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좀 더 자부심을 갖게 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자, 다음 순서는요. 예, 다음 순서는 벌써 30분 넘었네. 짜잔, 막간 홍보입니다. 네, 저 협회가요 장소를 제공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토지같이. 토지 아시죠? 토지같은 요즘 장소 빌려주는 워킹플레이스 되게 많잖아요. 그죠? 1인당 얼마 내면 장소 빌려주는. 네. 저희가 그래서 20인실의 강의룸 세미나 1실과